질 건조증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볼게요. 사실 나이가 들수록 이제 우리의 피부도 늙어가고 촉촉함을 잃어가고 거칠고 건조해지듯이 우리의 질도 그렇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서 어떤 증상을 보이는지 그리고 치료는 어떻게 해나가고 있나요? 예, 질 건조증은 아무래도 모든 이 폐경기 여성의 한80% 정도가 겪는다고 하고요. 모든 여성의 한 50%는 뭐 겪는 아주 흔한 질환인데 이제 건조하게 되면 일단은 이제 소양증이 생기게 돼 가렵죠. 그리고 건조하게 되니까 마찰이 심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통증도 이제 같이 따라오게 되거든요. 당연히 이제 점막이 검재고 분비물도 양이 줄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여성 호르몬이 감소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피부도 촉촉함을 잃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거 외에도 사실은 이제 바이러스 감염이 꽤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스트레스 우리도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얼굴도 거칠어지고 뭐 입술도 트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여성 호르몬 감소뿐만 아니고 바이러스 감염이라든가 스트레스 이런 복합적인 원인에서 생기게 돼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는 여성 호르몬이 감소된 게 이제 질 건조증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친다면 치료법으로는 이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라든가 남성 호르몬이지만 테스토스테론도 쓸 수가 있고요. 또 스펜펜이라든가 여러 가지 레이저 치료. 그다음에 이제 보안 대치요법으로 쓰는 흔히 금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외래에서 보다 보면 가끔 이제 저런 예전엔 저도 별로 이제 잘 믿지 않았는데 나름대로 또 효과가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 외에 여성 호르몬을 직접적으로 세포로 재생시켜줄 수 있는 줄기세포가 질 건조증 치료에 좋은 치료법이 될수 있을 겁니다. 네, 좀 어려워 보이기는 하지만 다음 그래서 자료들이 이제 떴네요. 보통 이제 여성 호르몬 감소해서 건조증이 오기 때문에 그 DHEA라고 하는 저런 물질을 쓰는데 저게 이제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이 되거든요. 직접 여성 호르몬을 쓰기가 뭐하니까 그 전구 물질을 쓰는 거죠. 그래서 DHEA라고 하는 거를 좀쓸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그 외에 이제 오스페미펜이라고 하는 저 약물을 쓰는데 저거는 좀 재미난 약물이에요. 이제 거의 에스트로겐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저건 특징적으로 유방 쪽을 증식시키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유방암의 가능성이 없어요. 그게 안전한 약이죠. 반면에 이제 자궁이라든가 질 쪽의 점막을 증식시켜서 이제 그이 여성 성기능을 개선시킬 수 있는 괜찮은 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다음 그 화면은 이제 외에 효과. 제가 이제 보면은 또 성장 호르몬인데 느닷없이 무슨 또 성장 호르몬이냐? 근데 성장 호르몬의 효과를 보시면은 저게 기억력도 증가시키고요, 근력량도 줄고, 그다음에 성기능도 개선시키고, 뭔가 갱년기 증상도 개선시키고, 피부도 좀 탄력 있게 하고, 우리가 볼다공 성장할 때 나오는 마치 호르몬인가요? 저기가 성장 호르몬이라는 게 여성 호르몬하고 거의 효과가 동일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그렇습니다. 여성 호르몬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차라리 효과가 비슷한 성장 호르몬을 쓰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이렇게 호르몬을 쓰기가 뭐하니까 레이저, CO2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제 치료한 결과를 보면은 한 6개월 후에는 한 70~80%에서는 레이저 치료도 상당한 도움이 되더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다음으로 준비된 화면이 이제 레이저 치료 관련된 예, 논문인데 이게 논문입니다. 치료 효과가 이미 데이터로 입증이 예, 되나 봐요. 입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 레이저 치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레이저를 쓰임으로 인해서 그 신부 열에 의해 가지고 그 아래쪽에 있는 이제 콜라겐 파이버가 증식이 되고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여성의 그 가려움증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는 뭐 거의 에스트로겐 요법, 여성 호르몬 요법과 대등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술도 좋은 치료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선 이제 질 건조증에 이제 많이들 좀 알고 계시는 호르몬 치료를 비롯해서 레이저 치료 그리고 성장 호르몬도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게 기전을 보이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있는 질환은 이제 질 건조증이 아니라 질 이완증인데 질 이완증은 어떤 질환이고 어떻게 좀 치료해야 예, 질 되나요? 이완증은 이제 많이 이제 노화가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근육이 아까 골반 아래쪽을 받치고 있는 골반 저근육, 아래쪽 근육이 많이 약해지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처지는 겁니다. 그래서 질 용적이 증가되면서 질 수축력이 감소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물론 이제 그 성기능 장애도 오고 문제는 저것이 단순히 노화로 인해서 이게 이완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동반되는 질환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완증을 치료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그 해부학에서 말씀드렸듯이
골반 근육 자체가 이완이 되게 되면 그 앞쪽에 있는 방광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방광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요실금 증상이 나오겠죠. 그다음에 뒤쪽에 있는 직장이 이제 빠지는 거예요. 네. 그럼 직장류라고 하는 거고 더 많이 빠지면 그게 치핵이 되는 거예요. 아.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자궁이 있는데 자궁이 탈출되는 거예요. 네. 밑에서 받치는 구조물이 약하니까 아. 자궁이 탈출이 됩니다. 탈출이 되게 되면 전반적으로 밑으로 처지기 때문에 뭔가 거기 분비물들이 많이 고이게 되겠죠. 네. 그러면은 거기서 감염에 취약하게 되는 거예요. 아. 당연히 뭐 성감은 저하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이 질이완증이라고 하는 질환이지만 사실은 거기에 동반되는 저런 여러 가지 질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해야 되고요. 여기는 뭐 약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약물은 없고요. 대부분이 이제 수술적인 치료로 저 네. 골반 근육을 튼튼하게 지지해 줄 수 있는 네. 이런 시술을 해야 되거든요. 아. 물론 이제 근육을 튼튼하게 강화시키는 데는 또 줄기세포가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으로는 안 되나요? 그래서 이제 치료 방법으로 제가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게 보통 케겔 운동을 통해 가지고 바이오 피드백 운동을 통해서 골반적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네. 이런 방법 쓰고요. 아. 가장 제가 이제 우려스러운 점이 그냥 질이 너무 이제 그 확장이 돼 있어요. 용적이 커졌어요. 수축력이 없어요. 하니까 소위 얘기하는 그 이제 질 성형 수술이라는 걸 봤거든요. 아, 그것은 질 점막을 좁혀주는 수술이지 실질적으로 이완증 자체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란 말이죠. 아, 그 근본을 해결하지 예, 못하네요. 그래서 요즘은 수술 방법이 이제 임플란트라고 해서 드림 코어라고 하는 이런 근육 자체를 이제 우리가 강화시켜주는 이런 수술적인 방법을 택하고요. 오.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CO2 레이저라든가 일부 필러, 그다음에 고주파 이런 것도 이제 씁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한 질 성형술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케겔 운동이라든가 수술적으로 얘기한다면 근육을 복원시켜줄 수 있는 수술, 네. 그다음에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세포를 재생시켜줄 수 있는 줄기세포 치료 이 정도를 좀 권해드리고 싶고 네. 그거 외에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레이저 치료라든가 고주파 치료, 필러 치료도 도움이 될 수는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선은 이제 저희가 다양한 여성 질환들의 종류들을 좀 짚어봤습니다. 뭐 건조증이나 이완증이나 또 이렇게 뭐 성적인 그런 뭐 불감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짚어봤는데 어떻게 좀 치료를 해나갈 수 있는지 간단하게 하나하나 좀 짚어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방송을 보시면서 사실 뭐 갱년기나 뭐 질 건조증이나 내가 느끼기는 느꼈지만 어느 병원에 문을 두드려야 할지 어디에 가서 나의 그 고민을 나눠야 할지 이 부분이 좀 어려우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방송 중에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상담을 신청을 해주시면 지금 어떤 정도의 상태고 어떤 치료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적 02-377-9433, 02-377-9459번 그리고 샵 3772번으로는 여러분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건강상식에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이고요. 방송 중 알려드리는 정보만을 믿고 치료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하며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유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갱년기와 뭐 요실금, 여성 성기능 장애 뭐 사실 굉장히 흔할 거예요. 뭐 중년 여성의 40% 이상이 겪고 있다고 했으니까 지금 아마 보시는 시청자분들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실 텐데 합병증도 유발이 되고 또 삶의 질도 굉장히 떨어뜨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슬기롭게 극복을 할 수 있는지 치료 방법을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먼저 계속해서 그 치료 방법에 이제 언급이 된 게 호르몬 치료, 그리고 이제 뭐 레이저 치료, 그리고 이제 뭐 줄기세포 뭐 이런 치료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줄기세포 치료를 갱년기에도 많이 좀 사용을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줄기세포 치료의 갱년기 적용은 그동안 이제 줄기세포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아토피라든가 건선, 항노화 이쪽에 많이 썼고요. 뇌 혈관을 개선하기 위한 뇌 질환에 많이 썼고 또 손상된 조직을 재건하는 데 썼고요. 통증 쪽에서는 이제 관절이라든가 디스크, 오십견 쪽에 많이 써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갱년기 성기능 장애에 줄기세포가 전반적으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줄기세포를 아주 안전하고 안전하게 씀으로 인해서 도움을 많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줄기세포의 효과들 중에서 이제 갱년기 성기능 개선이 지금 눈에 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줄기세포를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줄기세포 치료 효과를 좀 극대화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뭔가요? 저희가 이제 줄기세포라고 하는 건 이제 다 아시다시피 줄기세포는 이제 재생 능력이 있어서 모든 조직이나 기관으로 분화될 수 있는 이제 만능세포인데요.
실제로 이제 줄기세포 단독만 가지고는 제가 활동을 못하고 거기에 백혈구라든가 또는 그 SDF1알파라고 하는 그 이제 줄기세포가 병변분을 잘 찾아갈 수 있게 하는 저런 요소도 좀 넣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잘 자라게 하는 성장인자, 그다음에 혈소판이라고 하는 저 부분에서 성장인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같이 복합적으로 토탈셀 개념으로 주입을 해줘야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줄기세포, 좋은 줄기세포, 양질의 줄기세포를 이제 얻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 분리농축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복지부라든가 식약처에서 공식적으로 인가된 M2, 스마트 M2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95% 생존율을 가진 살아있는 세포를 넣어주는 저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줄기세포 혼자서 활동을 할 수는 없고 또 좋은 양질의 줄기세포를 넣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그 여성 질환에 줄기세포 시술이 효과가 있다라는 논문이 지금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작년 7월 달에 그 미국 국립 생물정보센터에서 발표된 저널 오브 메디신에 발표된 건데요. 자가 중간엽 줄기세포를 그 퇴화된 난소에 주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증가가 되고 그다음에 조기 폐경 여성의 갱년기 증상이 상당히 완화가 됐다는 거죠. 뿐만 아니고 한 7개월쯤 되니까 생리도 이제 재개가 되는. 그래서 줄기세포가 난소 기능을 재생을 시키고 회복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런 줄기세포의 그 생리 활성 능력이 입증된 그런 사례고요. 특히 기전은 그렇습니다. 신생 혈관을 그 촉진시킬 뿐만 아니고 그 오래된 세포 이런 것들을 그 억제시키는 그다음에 면역을 조절하는 이런 기전에 의해서 생리도 돌아오고 여성 호르몬도 증가되고 갱년기 증상도 개선되는 이러한 작년 7월 달 논문이거든요. 네. 상당히 좋은 논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뭐 갱년기 여성들에게도 그렇지만 사실 이제 임신을 계획하고 있었던 조기 폐경된 그 환자분들에게는 좀 좋은 그런 이슈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이제 원장님이 치료해 보신 우리나라의 환자들 중에서는 호전된 사례가 어떤 사례가 있었을까요? 제가 꽤 많이 있어요. 있는데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분이 이분은 이제 60대 중반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재혼을 하시려고 하신 분인데 이제 40대 때 아마 사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이제 그 당뇨도 꽤 심했고 그다음에 그 요실금 수술도 받았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재혼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성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저에게 와서 한 두 차례 정도 이렇게 시술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6개월에 한 번씩 이제 그 관리를 받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적으로 잘 만족하고 계시고요. 굉장히 행복해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이 굉장히 흐뭇합니다. 그러면은 그분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뭐 몇 회 정도나 받으셨어요? 제가 일단 한 달 간격으로 2회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줄기세포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이제 노화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씩 제가 이제 관리 치료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고 아주 지금은 대단히 만족하고 있고 아주 볼 때마다 얼굴도 밝아지고 굉장히 행복해 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저희가 여성 질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방금 전해드린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들만의 치료 효과가 다 다를 수 있는 점 꼭 유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 질환 어떻게 조금 관리를 해볼 수 있는지 저희가 방법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성 질환 치료법 정리를 해드립니다. 여성 갱년기와 요실금은 치료될 수 있다. 여성 성기능 장애는 단계별 접근법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 신경, 호르몬, 혈관과 연관된 성기능은 줄기세포 치료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하나의 문자만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문자 띄워주세요. 네, 4589번님인데 43살의 직장인분, 아직 폐경기가 아닌데 아무런 욕구가 없고 특별히 뭐 자녀 문제나 스트레스도 없습니다. 저도 좀 치료를 해야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예, 아주 이제 짧지만 메시지는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43세고 아직 폐경이 아닌데 갱년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욕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 성적 단계 중에서 욕구, 그다음에 이게 흥분, 극치, 해소 이 단계 중에서 이제 욕구 장애가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아직 폐경기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왜일까요? 43세 직장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진짜로 갱년기가 왔기 때문에 난소에서 호르몬 분비가 줄어든 게 아니고요. 제가 강조했던 유사 갱년기 증상인 거예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 시상 하부에서 만들어지는 자극할 수 있는 호르몬이 난소 쪽으로 가지를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욕구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쓸 수 있는 약물이 제가 브로모크리톤이라든가 아니면 플리반세린 이런 약물도 쓸 수 있고 경동맥 시술을 통해서 뇌 쪽으로 좋은 세포를
주입해 줌으로 인해서 증상을 개선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이제 약물 치료 그리고 이제 경동맥 시술을 통한 세포 주입 방법을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성 질환에 대해서 정말 알차게 저희가 꽉꽉 내용을 좀 채워봤는데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들어볼까요? 예, 여성 갱년기, 성기능 장애. 어렵고 그런 부분인데요. 줄기세포라고는 선물을 많이 받으셔서 생활이 행복하고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